항상 시흔 곁에 있어줘. 꼭 시흔에 내 꿈을 맡기고 싶어. 시흔에서 응답합니다. 응답하신 2023. 시흥에서 개꿀로 사는 법이 궁금하다고요? 시흥에선 지금 무슨 일이? 2023년 시흥이 궁금하다면 DJ 파! DJ 최가 바로 응답해 드립니다. 오늘은 진짜 개꿀 떨어지는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무슨 사연인데 그래? 예비 신혼부부의 사연인데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에?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혼증 문제로 며칠째 밤잠 설치며 스트레스가 끝까지 차오른 상태인데요. 신랑과 저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싶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고민만 쌓여가네요. 신혼집, 그것이 문제로다. 신혼집 마련부터 이렇게 험난한데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출산부터 육아까지 돈 들어갈 일뿐이겠죠? 왜?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마음 편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그런 곳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살집 구하기 어려워 걱정, 아이 낳으면 교육비 때문에 걱정, 걱정이 끝이 없어 걱정이라는 거잖아. 예비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흥에 오면 이 걱정 덜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시흥엔 주거 고민을 싹 덜어줄 신혼부부들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꽉꽉 차 있거든. 주거 고민이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일단 신혼부부가 시흥에 살면 신혼주택 주고 월세 지원 되고 전세 대출금 이자까지 준다고. 대투도박 대박. 조건만 맞으면 신혼부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인데, 특히 신혼부부 대출금 이자 지원은 대출 잔액의 1.5% 최대 7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해준다고. 우와, 됐네 됐어. 예비 신부님 고민이 딱 해결됐네. 아, 잠깐만. 예비 신부님도 그 전세 대출 이자 받을 조건이 되시려나?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면 바로 대출 이자 지원 가능하지. 아, 그럼 아까 신혼주택을 준다는 건 도대체 뭔데? 시흥엔 신혼부부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알콩달콩 신혼주택도 있거든.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부담 없이 살 수 있지. 예비 신부님 여기다 여기. 알콩달콩 신혼주택으로 당장 들어오세요. 잠깐 시흥에는 저소득 무주택자면서 월세 사는 신혼부부들에게 매월 월세도 지원하는 시흥형 주거비도 있으니까 예비 신부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 어? 시흥에서라면 용기를 내볼래.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기다려. 시흥엔 주거뿐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아주 많거든. 와, 진짜 많이 더 준비했네. 특별히 예비 신부님을 위해 내가 다 푼다. 오늘 한 호흡으로 알려드릴 테니 집중! 시흥에는 교육, 돌봄 사업으로 다양한 놀이기구와 놀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숨쉬는 놀이터가 있고, 서울대 특화 교육으로 이루어진 음악 멘토리, 영재 교육 등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도 있다고. 오, 멋지다 DJ 팝. 잠깐, 아직 안 끝났어. 태교 모유 수유 클리닉 등 예비 부모 교육은 시흥만 건강드림학교로, 해양 레저 도시답게 청소년들은 거북섬 해양 체험으로 다양한 해양 레포트를 즐기며 여름 휴가까지 한 방에 즐길 수 있다고. 고생했어. 그러니까 예비 신부님 시흥으로 컴백 홈.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뭐? 어디 불난 거 아니야? 시흥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신혼부부들의 사랑이 불타고 있잖아. 신혼부부에게 인센티브 혜택 듬뿍 퍼주는 시흥으로 지금 바로 오시흥 컴백 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컴백 홈.